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라잉 ASMR입니다. 오늘은 헤어 커트 영상을 찍을 건데요. 조금 특별한 헤어 커트 영상을 찍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셀프 단발 헤어커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이 긴 머리를 스스로 자르는 영상이에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거친 2개월 가량 단발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미용실에 자르러 갔다가 설득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지금 색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색이 좀 이쁘게 빠지긴 했는데 색을 바꿔도 단발병이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매 새벽마다 단발 사진 찾아보고 자를까 말까 막 충동이 계속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민할 바에야 한번 자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켰는데 저도 제가 분명히 후회할 것을 알지만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영상을 일상 채널에 찍어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 머리를 자르는 소리를 찍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서 ASMR로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참고로 저는 앞머리도 혼자 못 자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잘 망치기 때문에 제 방법을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늘 저도 제가 망칠 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자르고 미용실에 가서 뒷수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는 말아주세요.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발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마지막 긴 머리 거의 한 제가 2015년 1월, 2월부터 기르기 시작했으니까 딱 2년 정도 기른 것 같네요. 2년 정도 길렀으면 이제 잘라도 되죠. 그쵸? 나는 머리가 되게 많이 상해서 끝에가 다 안 빗겨내려요. 그래서 이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도 너무 많이 빠지고
쉬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좀 더 잘 비껴 내려가네요. 지금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리를 잘라볼게요. 저는 원하는 기장은 요 턱선 정도의 기장인데요. 앞에 말했듯이 분명히 제가 자르면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거의 100%. 그래서 일단은 한 3골 정도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한 걸 미용실 가서 수습할 할 거예요. 긴장해서 말이 막 꼬이네요. 어쨌든 그러면 제가 대강 유튜브에 셀프 단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약간 이 양쪽 기장을 맞추려고 이렇게 머리를 묶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묶겠습니다. 너무 못 잘라서 미용실 가서 혼나면 어떡하죠? 한 이 정도. 너무 많은가? 네. 아, 웃다. 그리고 그냥 제가 집에서 정말 혼자 잘랐으면 부엌 가위로 그냥 잘라버렸을 텐데 그러면은 그냥 싹둑 하고 끝날 것 같아서 어제 미용 가위를 샀어요. 소리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다이소에서 미용 가위를 샀었는데 걔는 소리가 되게 별로였어가지고 이번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주에서 헤어커트 가위를 샀어요. 이게 되게 가위날이 날카로워서 이 자체로도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엿장수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가위로 자르려고요.
이제 잘라야 잘라야겠죠. 잠깐만 저의 긴 머리에게 안녕을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머리가 안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버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단발병은 정말 자르기 전까지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자른 걸 보고 치료가 되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르겠어요. 자르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솔직히 진짜 제가 후회할 거는 알거든요. 분명히 저는 제가 머리가 또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이제 자르고 이제 여기 거지존이라 하잖아요. 어중간한 길이 그쯤 오면은 이제 또 후회하고 옛날 긴 머리 사진 보면서 후회하고 오늘의 저를 떠올리며 분노하겠죠. 저를 말리려고 되돌리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미리 해주고 지금의 저는 자르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어. 이제 진짜 자를게요. 자르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요. 아, 제가 머리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너무 안 잘리네요. 손에 지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안 잘리죠? 얘는 일단 일단 볶아내야겠어요. 이렇게 볶아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자르는 소리 때문에 영상을 켰는데 자르는 소리가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네.
소리가 없어. 여기 일단 너무 각져서 좀 더 잘라줄게. 이쪽도 빨리 자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오케이. 한꺼번에 안 자르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한 움큼씩 자르지 말고 숱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자르면 소리가 너무 별로다, 그죠? 그래도 이 영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좀 더 깔끔하게 잘렸는데 양쪽이 완전 짝짝이네요. 근데 여기서 완전 짝짝인데 여기서 짝을 맞춘다고 더 자르다간 저 쇼컷하게 될 것 같으니까 고데기를 불에 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액정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무슨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나는 고데기에 지금 불을 켜고 있고요. 그래도 머리는 되게 쑥쑥 잘 비키네요. 지금 제가 자른 이 기장이 딱 어중간한 기장. 고데기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고데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발 고데기는 오랜만에 이렇게 잡아서 말아주면 돼.
제가 벌써 후회되기 시작했어.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ASMR 영상이라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대청 고데기로 수습을 해보았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굿밤 꿀잠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영상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자르고 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켰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려가지고 너무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잘렸습니다. 그럼 진짜 굿밤 꿀잠하세요. 적응하겠습니다. 안녕.